자, 여러분, 또 이어서 용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보겠는데요. 자, 21페이지 기본서 18번. 공공시설 있죠? 공공시설 뜻은 거기에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만나. 이 정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공공시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도로, 뭐 공원, 수도, 철도 같은 공공용 시설 만나. 이 정도 보시고. 19번. 공동으로 나오는데요. 이 공동으로는 우리가 기반수를 일전에서 보았죠. 그래, 공동은 또 별도로 함재값이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동은 우리가 154페이지에서부터 157페이지에 걸쳐서 또 자세히 공부합니다만은 용어의 뜻인 만큼 뜻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상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땅속에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다가 전기 공급 설비인 전선, 전화 공급 설비인 통신 시설, 이렇게 수도 공급 설비인 수도관, 가스 공급 시설인 가스관, 뭐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수용해 나가고자 땅속에다 매설해놓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지하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하 매설물이라 할수 있는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자. 집어넣자 이거죠.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다 설치해놓고 있는 시설물이 공동 거예요. 이 공동과 설치되게 되면 지상에 이렇게 전봇대 설치해서 전선, 통신 전화선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고 규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서 여기다 다 의미로 넣게 합니다. 그래함으로써 도로 주변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자 이거죠.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교통 원활함도 도모하고 말이죠. 이런 목적 가지고 반드시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동구다. 이렇게 받으시죠. 거기 보면 같이 볼까요? 공동구란 전기 공급설비 전선, 가스 공급설비 가스관, 수도 공급설비 수도관, 통신 전화선, 하수도관이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립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어디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 거기다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공동화 설치되잖아요. 설치가 되면은 이 공동부에 수용될 시설을 꼭 수용을 해야 돼요. 만약 수용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에서 바로 벌을 갑니다. 고로 이런 공동부에 수용될 시설은 여기다 다 집어넣도록 해서 말이죠. 지상에 함부로 설치를 못하게 규제해버리죠. 전선 같은 거 설치하기 전부터 꽂지 말라. 가스관, 수도관, 뭐 하수관, 지상에다 설치해 말라.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미관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상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으뜸만 설치하라, 지하에다만 설치하도록 되는 것이 공동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2번, 22페이지. 기반시설 연동제 해가지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비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도 꼭 시험에 출제가 돼요. 20번, 21번, 22번 묶어서 이건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 기반시설과 연계시켜서 운영하고자 두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연동이라는데, 거기에 20번 보면, 20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2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22번 기반시설 설치비 나와 있죠? 이것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좀잘 읽어두셔야 돼요. 개발 밀도 가격이 무엇이냐?
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뭐 지역의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요.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이 구역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행 하면 대표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반설 대표로 뭐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하수 시설 같은 거, 뭐 학교 같은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폐기물 처리 및 재활 활용실이라든가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있죠. 그래 모 지역에 개발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개발 행위가 많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인구가 입되면 그 많은 양의 기반설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가지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한다 그랬는데요. 이 개발 밀도 구역은 주로 어디다 지하냐? 시내에 따 지정해, 시내. 시내 어떻습니까? 바로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도로가 있다. 도로, 땅속에 수도, 하수 시설, 하수도, 또 지상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다 구축되어 있죠. 이렇게 빌딩이 다 세워져 있고 도로가 주변에. 그래 이 개발 밀도는 시내 주로 이미 개발이 끝난 기개발지인 땅에다 주로 취합니다. 기개발지는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기반이 구축되어 있죠. 그래, 개발이 빽빽하게 나름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 주자들이 또 이 지역에 개발을 막 해버린다.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할 건데 기존에 있었던 도로, 학교, 수도, 하우스들이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 용량이 부족하면 더 확대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도로를 더 확장해주기 위해서 빌딩을 다 철거 부셔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되죠. 빌딩주한테 보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개발이 이런 지역에 추가 개발이 있게 됨으로써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면 새롭게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후발 주자들 개발행위를 할때 규모를 적게 해서 인구입을 억제 차단시킨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 이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해요. 그래, 이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 구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라고요, 용적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자. 강화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크기를 이 구역 지정하기 전보다 더 적게 지도하자는 것이죠. 건축물을 적게 지도록 하게 되면 인구입이 억제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그 다음에 하수시설,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할 때에 지정을 해나갈 수 있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합니다. 이때 말 그대로 개발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고요. 미리 보여요. 빽빽할 미리죠. 그래, 건축물의 건축이 빽빽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를 관리하도록 하자 해서 정하는데 이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해요. 이 개발 밀도국은 지정할 때 주로 시내, 기개발지에 따라 정합니다.
지정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느냐? 이 구역 지정한 후에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용률을 세게 강화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정한 것이 개발 1덩어리. 강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완화죠. 건폐가 용률을 완화한다 그 말은 건축물을 더 크게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강화한다 그 말은 건축물을 더 적게 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 밀도 의의를 한번 같이 볼 것 같으면 20번. 그래, 개발 밀도 가격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다 줄까 봐요. 그때 기반시설은 이렇게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렇게 네 가지 써보세요.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반시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죠. 이런 측은 이미 시내는 추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쉽지 않죠. 도로 확장공사 하기도 힘들고요. 학교 부지 더 확보하기도 힘들고 땅속의 수도 다 끌어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크게 큰 관 묶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수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주로 시내다 이렇게 써놔요. 시내. 기개발지다. 이미 개발 끝난 지역이다. 그런 기반 설치가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건폐율이나 용률을 강화 그 말 중에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이때 강화는 얼마까지 강화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용적률의 경우는 50%까지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발 밀도 가격을 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지안에다가 여기 대지안을 구입해가지고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개발 밀도가 딱 정해버렸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25층 이하밖에 못 지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절반 날려버리겠다. 건물의 규모가 절반 날아가면 그만큼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 적게 이루어지겠죠. 인구가 적게 유입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로 부족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도관도 하수관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화하지 완화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때 이 개발 밀도는 주로 어떠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냐면 그것도 살짝 써놨어요. 주거지역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하고요. 공업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자, 이 내용이 20번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또 자세히 보냐면 230페이지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용어의 정의니까 용어의 정의만 좀 가볍게 봐주세요. 다시 한번 개발 밀도가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 가격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은 주로 시내 기개발지 주상공이라고 그랬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건축물 건축할 지역은 건폐라 용률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아주 중요해. 강화하지 완화하면 틀리겠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기반시설 부담금 반대예요. 개발 밀도는 시내, 기개발됐다 또 이미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다 지정한데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반대입니다. 개발 밀도에 지정됐다면 이게 아닌 장소, 예외지역에 따라 지정해요. 주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지역의 기반시 아직 설치가 안된 지역. 그래 주로 시애각지대죠. 시애각지대는 주로 개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설도 아직 구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지역, 이렇게 그런 지역에다 기반설 부담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 개발 밀도 관료의 애허지로서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변화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개발행위가 아주 쉽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 막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적으로 도로 다음에 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어떨 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까요? 그 지역에 개발 붐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개발 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걸 기반시설 부담을 제한하는데, 기반시설 부담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 장소 지정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를 짠 다음에 이 계획에 맞게 기반시설 미리 넣어주자. 어떤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이걸 지정하냐면,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하냐면, 이 지역에 도로 같은 기반시설, 또 도로면 도로, 그 다음에 공원, 뭐 녹지, 땅속에다 수도, 땅속에다 하수도, 초, 중, 고, 대학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 기반시설 부담은 주로 시에가 기대. 아직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기반시설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엄청난 개발이가 막 집중 예상돼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계획적으로 깔아 넣어주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효과는 정반대의 지역에다 정한다. 그래서 개발 밀도 요청되어 있다면 이 안에 따른 절대 기반시설 부담을 중첩해서 정할 수 없다. 개발 밀도 요청됐다면 그 에자가 밖에 자거든요. 밖에 지역에 따면 정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개발 밀도하고 기반시설 부담은 같은 지역에 절대 중첩, 중복에서 정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교재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란 개발밀도 애의적 그만 엄청 중요표. 애의적이지 않은 지역 하면 틀립니다. 애의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냐. 그 종류 박스 봐보세요.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중요표나 기반시설 부담구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도로가 있고 줄까요?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고 학교 4번 중요표. 학교 중에 학교는 초, 중, 고, 대학이 있는데 대학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대학은 제외된다. 대학까지 설치를 필요해서 정한 건 절대 아니다. 대학을 제외한 학교 하면 초, 중, 고를 말해요. 대학은 아닙니다. 이게 세 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시고, 도로, 공원, 녹지, 대학을 제외한 학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지정을 했던 자가 특광, 특특시장소가 다음에 나오는데, 특별시장, 광시장 이런 자가 나오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군수 이내들 나오는데, 그에 지정했다면, 지정원 와서 늦어도 1년 이내 이 안에 기반설, 어떠한 기반설, 얼마의 양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가, 돈은 얼마 들은가 예산,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 계획이 기반설 설정입니다. 이 계획을 이 구역 지정하고 나서 1년에 짜가지고, 이 계획대로 기반설 쫙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 어떻습니까? 개발행 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값 올라가고 건물값 올라가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이익을 일부 좀 환수해서 이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보탰을 테니까 우리 민간인들도 좀 돈 좀 내놔야 됩니다 해서 민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돈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 해요. 이 설치비용은 우리 민간 사업자들한테 부과시킨데,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안에서 이 돈을 내게 하느냐, 바로 신축하고 증축할 때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22번 보면 기반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이 안에 들어서 뭐 단독주택 건축한다든가 숙박을 건축한다 이런 시설을 신축 증축했다 똥 합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 돈 좀 내야 됩니다라고 우리 민간 사업자들한테 부과 증산 금액이 있는데, 이걸 기반설 설치비용이라 합니다. 기반설 설치비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축,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증산 금액을 한다. 이 내용은 237페이지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요. 이 기반설 부담구역 21번은 234페이지 구체로 공부합니다. 용어청이니까 용어청이는 용어청이대로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 하나하나 용어청이는 깔끔하게 자주 봐두셔야 돼요.
기반설 설치분 어떨 때 내게 하느냐? 신축 중축할 때. 어디에서? 기반설 부담계 안에서. 그리고 기반설 부담계란 개발비도 예후지역에다만 지한다. 예후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기반설 설치에 따른 용리를 확보하게 지하는데,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어떤 기반설입니까? 대학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은 절대 포함되지 않고 제 초중고를 말한다. 그래,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제한하는 것을 대학을 제한 학교,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지정을 해 나가는 것을 기반설 부담기라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21번은 234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0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개 묶어서 양 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지정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보시면 이 용어의 정의는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려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겠죠. 그거 보십시오. 예제를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이게 30회 때 나왔던 것이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공학이 뭐냐? 뭐예요? 지구단위죠. 지구단위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의 뜻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이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죠. 이런 문제는 2초도 안 걸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서 보면은 2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4페이지 보면은 도시군계급 법적지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가로 3번이 나옵니다. 가로 3번은 이해를 도망해서 보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도망해서.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그라미를 보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의 경우, 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여기는 바로 도시란 말을 쓴다. 각각 다 군자 빼고 도시란 말 써서 도시계획부터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이면은 밑줄 친 거, 아까 그 도시군 그 말 하면 그냥 도시 빼고 군계획, 군기본계획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아까 다 설명했던 것이죠? 전 시간에. 그래,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 도시군계획, 상임, 계획단 할 때, 그때 도시는 어디에서 하면은 도시란 말 쓴다고요? 다섯 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제도, 시에서 하면 도시란 말 쓰고, 그 다음에 군 쪽에서 하면은 군이란 말 쓴다고 그랬죠. 군계획. 그래서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때 도시란 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제도, 시에서 만들 때 그렇다.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이란 말 쓴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죠. 이제 한참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41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는 광역 개권 지정이 나오는데, 이 페이지는 좀 쉬었다 합시다.